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우리는 정비법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이 정비사업 규모의 10배 정도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뉴타운 사업,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이 되게 됩니다. 앞서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단계 절차로 그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선 1단계는 정비 예정 구역을 결정하게 되는 정비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지금은 정비사업 하는 곳이 아니지만 최대 10년 이내 어디에 정비사업 할 것인지 그곳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이라 하고 이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여기 입안은 수립과 같은 말입니다. 입안한 정비계획을 결정권자인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결정 신청하면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며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게 되면 2단계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우리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건물 건설한 땅을 대지라 했습니다. 그 대지가 정비구역이고 건축 허가받아야만 건축물 건축할 수 있죠. 그 건축 허가의 성격 가지는 것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되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받아 정비사업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건축법의 건축주는 대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자 소유다, 토지 소유자 따로 있죠. 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보상에 관한 계획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청장,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 정비구역 안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절차 거쳐 소유권 이전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 15평 아파트의 소유권은 계속 살아있다 소멸돼야 된다.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전 고지 당일날 종전 권리는 소멸하고 다음날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전 권리와 새로운 권리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청산금에 대한 지급, 징수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권리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 때 청산금과 관련된 소멸 시효가 시작되게 되며 그 청산금에 대한 소멸 시효는 5년을 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걸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목적은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 당선금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 사업만큼은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의 특징이라는 것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정리해 놓습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것과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면 이전 고지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하고 환지 방식 등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반드시 해제하는 것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2년, 3년, 5년이라는 기간 보게 되면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반면 임의적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30%의 동의, 과반 동의란 말을 꼭 한번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자와 관련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사업 시행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 재개발 사업은 신한과 공동사업 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 재건축 사업에는 신한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조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조합의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특히 재개발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1, 2, 3, 4를 뒤집어 놓은 4, 3, 2이죠. 그 4, 3, 2에 동의받아 재개발 조합 설립하고 조합 설립한 이후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에 관한 사항과 총회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철거 중에 범죄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라면 시장 군수 등의 허가와 소유자 동의 받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는 권리 변동과 관계된 제도이다. 그 정도를 파악하십니다. 보면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별법에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하는 장소를 재정비 촉진 지구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루어지게 된 뉴타운 사업의 경우는 투기가 심하게 발생하거든요. 그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를 먼저 지정 고시하고 2년 안에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정비 촉진 지구는 그 단위 면적이 정비구역 10개, 20개를 포함한 장소로서 이 재정비 촉진 지구에는 세분된 곳을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인기 좋은 곳이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신사동에 이르는 한남 5구역과 용산에 가까운 한남 3구역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정비 촉진 구역이거든요. 최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남 5구역의 경우에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 불구하고 조합원 몇천 명이 모여 시공자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재정비 촉진 지구이고 3구역, 5구역이라는 곳이 있다면 이곳은 재정비 촉진 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2기이거든요. 노 대통령 시절에도 아파트 가격 한참 뛰어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정권을 연장한다 생각하시면 아파트 구입하셔도 아마 계속 가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3년 전에 한 10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은 25억까지 가격 올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차제분도 강남 아파트 세 채를 2016년도에 저렴하게 구입하셨는데 부동산 달인이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16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아마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가격 오르겠습니까? 정권 연장되면 가능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그런 재정비 촉진 지구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남 뉴타운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곳에 3구역, 5구역이라는 말 기억하면 얘가 재정비 촉진 구역이고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구 지정하고 이후 계획을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저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그제서야 재정비 촉진 지구에 재정비 촉진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가 등장하게 되고 저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함으로써 재정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처법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1단계와 2단계 이러한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정도 살피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구분으로서 답은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이 말 보게 되면 고밀복합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와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하는데 노후불량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주거지형 도심, 부도심이란 말 보게 되면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이고 역세권이란 말 보게 되면 고밀복합형으로 각각 판단하십니다. 이 정도는 식은죽 먹기이죠. 2번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정비사업 일환으로 주관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러한 것들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정하고 4번 시장정비사업, 5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관리사 시험에 도전하셨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쉽게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러한 세 가지와 함께 시장정비사업 총 네 가지 형태를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설마 얘는 좀 나오기 힘들겠지만 이 두 가지가 빈칸 만들어지게 되면 적으라고 시험에 냈을 때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법에 따른 주관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그러한 형태가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건 모두 도촉법에 따르게 되면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십니다. 3번은 21회 때 기출문제 출제된 것으로서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이건 더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 지구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 복합형 세 가지 형태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주거지형은 그 단위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재정비 촉진 지구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된 면적 요건을 저렇게 구분하시는데 여기 주거지형과 중심지형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에 걸쳐 주거지형 재정비 촉진 지구를 충분히 지정할 수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면적 요건 충족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면적 요건을 2분의 1,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방이라고 면적 요건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를 인구 적다고 해서 주거 환경 열악하다 해서 그 면적 요건을 2분의 1, 4분의 1 완화한다. 이런 취지쯤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것만 한번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지만 얘는 그냥 지나가자. 그리고 4번입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얘도 지역적인 사안인데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기반틀의 설치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통상 시행자라 불리는 것을 도촉법에서는 사업 시행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 부담은 시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는 그냥 시행자 아니라 사업 시행자 적어줬을 때 옳은 정답 처리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 법마다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을 시험에 묻는 자체가 좀 주관식에 무리 있지 않나 싶습니다. 5번입니다. 옳지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그냥 보십니다. 4번 재정축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 개최해야 한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해주십니다. 제가 18회 때나 늘상 문제 풀이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지 쓴다와 관련되어 내가 정답 진짜 못 찾겠다. 뭘 정답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사위나 연필 굴릴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정답 여부를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 주어와 관련되어 민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 공적 주체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공적 주체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민간인데 저 공적 주체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돈 내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받아야 된다. 이 말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돈 내야 되는 것과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얘는 민간일 때만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시문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에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계 폭기와 관련된 부족문은 19번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끝에 지문이 없다는 와 있으면 아무 생각 말고 없다 체크하십니다. 대신 다른 증권이 정답 있는데 정답 알고 있는데 없다 있다고 해서 그거 체크하실 거 아니죠. 지금 연필 굴릴 상황 다 모르는 상황 그럴 때 정답 찾는 방법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이 없다로 되어 있으면 그걸 틀린 정답으로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오지 쓴다와 관련되어 지문에 숫자가 딱 하나 있더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숫자 있는 것을 답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진짜 모르겠다. 그럴 때 객관식에서 정답 모르겠다. 그런 판단 나오게 되면 주어 열심히 찾아보는 겁니다. 공인지 민간인지. 부정문에 없다란 말이 있는지. 숫자 있는 지문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정답 체크할 수 있는 요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5번은 답을 4번으로 한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은 좀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예, 예상 문제 함께 보십니다. 1번과 관련되어서는 용어청에 관한 사항으로 늘상 중요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2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번, 주요 역세권. 이 말 보게 되면 중심지형이 아니라 고밀복합형이라 표현해야 되죠. 그리고 4번, 주거지형과 관련되어서는 노후불량주택, 가로해 놓으시고 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주거지형. 도심, 부도심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중심지형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우선 사업 구역 잘 챙길 수 있죠.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주거지형일 때 50만 조미터 이상에 걸쳐 재정비 촉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50만 조미터에 걸쳐 재정비 촉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주하는 인구가 2만 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일시에 철거하게 되면 주택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주 대책용 주택을 먼저 개발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차근차근 재정비촉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한 장소를 원한다? 우선 사업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우선 사업구역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존치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존치 지역은 개발사업 안 하는 곳을 말합니다. 특별히 존치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존치 정비 구역과 존치 관리 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관리란 말은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리 지역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도시역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관리적, 논리적, 자연환경보존적. 여기 관리란 말은 개발 의미다, 비개발 의미다. 비개발. 그래서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남대문 같은 문화재 존재한다면 그 문화재 놔두고 주변만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존치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정비 촉진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금 당장 아니지만 2년, 3년 뒤에 재정비 촉진 사업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존치 정비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개발이 투자 이익을 챙기겠다고 존치 관리 구역에 투자하게 되면 그거는 꽝이죠. 그래서 존치 정비 구역은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존치 정비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사업 구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존치 지역을 각각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1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군 구청장은 국장에게 존치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뉴타운 사업은 시도, 지사, 대도시장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정권자입니다. 장관 증언법 없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권자 누구이다?
지도이사 대도시장으로 기억해놓습니다. 2번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하지 말자. 얘는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 고밀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하고 앞서 잠깐 정리하셨는데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은 지역 상황에 따라 저 면적 요건을 2분의 1, 4분의 1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고밀복합형은 면적 요건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해설해서 한번 확인만 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필요 없는 지문인데, 옳은 정답이고, 5번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결정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 날 1년 되는 날이 아니라 2년 되는 다음 날 다음 날도 추가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국장은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3번 면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 정리해 놓습니다.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의 경우는 면적 요건 완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2년 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돼야 되죠. 그러한 내용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역세권과 관련된 개념인데 도촉법에서는 역세권을 500m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도촉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법에서는 역세권은 역사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인데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만 역세권은 얼마이다? 500m이다. 그렇게만 1번 확인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한 날부터 계획 결정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 개발행위부터 없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얘는 열의 하나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개발행위는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내 땅에 내가 살 집을 새로 만들거나 1층짜리 주택을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재정비촉진사업에 도움되겠습니까? 방해되겠습니까? 방해되죠. 그 방해된 행위를 개발행위라 하고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한다, 허가 안 한다. 허가 안 내주겠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놓습니다. 3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4번입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상황을 보아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인정하는 때 위원회 심의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각종 장소를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지구, 구역 우리 주택법 공부하시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고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 이런 목적 달성이 필요할 때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각종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했다면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하는 필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장소와 관련되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가 존재한다면 그 예외가 하나하나의 시험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그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가 없다 인정하면 해제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여기 투기과열주가 관련되어서는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규제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 판도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 스스로가 투기과열주고 지정할 필요 없다 인정하게 되면 해제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 서술돼야 되죠. 이런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시는 게 우리의 공부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지구, 구역 이 말 나오게 되면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 거쳐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해제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4번 그런 차원으로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조례로 동의 비율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 서로 막막해지거든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시험에 했다가 우리 동네는 이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나와버리면 참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2번, 3번과 관련된 재정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어떻게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4번은 필요 없는 질문 같습니다. 여기 4번과 관련되어 항상 총괄사업관리자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주셔야 되는데 3번의 총괄계획과에 관한 이야기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필요 없는 이야기고 5번 함께 보실 게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살펴보시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가로 해놓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을 존치관리구역이라 한다. 현재 우선사업구역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존치지역이 있고 이 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곳은 존치정비구역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4번, 5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6번은 좀 까다로운 지엽적인 질문인데 책은 기출문제 출제한 것으로서 2번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1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1번 보십니다. 우선사업구역의 재정촉진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거 추천 오시고 이게 과반수 받게 됩니다.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꼭 한번 봐놓습니다. 2번 사업협의회 제도인데 재정비촉진구역의 장소가 10개 이상이면 사업협의회는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인데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3번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4번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가로 해놓으시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 주택공사와 지방공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5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런 것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번 우선사업구역의 재정촉진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가운성이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간의 구역이 10곳 이상이면 사업협의회 구성하게 되었을 때 구성위원수는 30명 이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총괄사업관리자와 관련되어 누가 될 수 있는지 꼭 한번 봐놓습니다. 7번도 같은 형태인데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정비사업 주관경 사업이건 재개발 사업이건
재건축 사업이건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한테 과반수 동의 줄쳐 놓습니다. 시군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특별히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해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 사용하고 6번의 1번 주문의 경우는 시행해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우선사업구역과 정비사업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우선사업구역의 재건축진 사업은 동의받아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꼭 비교하시면서 강행 규정과 임의사항을 각각 구분해 주실 것. 그리고 4번은 총괄사업관리자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5번은 크게 의미 없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8번 함께 오십니다. 재정축진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시행 촉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진행하시고 2번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실부터 2년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구청장 등이 사업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얘는 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실부터 몇 년?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그리고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직접 사업시행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2번만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9번 좋은 이야기이지만 저 모릅니다. 같이 모르는 걸로 그냥 지나가시고 10번 주관식에 관한 문제로서 도시에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에서 사업 등을 광역적으로 광역적이라는 말 보게 되면 이게 뉴타운 사업과 관계된 사항이고 그 뉴타운 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재정비 촉진 지구라 한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여기 11번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이주 대책 지원이란 말 보시고 두 번째 줄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 가로 해놓으십니다. 덕분에 얘가 우선 사업 구역이 되게 됩니다. 12번 존치 지역은 존치 정비 구역과 존치 관리 구역으로 양분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13번은 총괄사업관리자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14번은 크게 의미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축법과 관련되어 이렇게만 마무리 지으시면 출제되는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소방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